전진! 해가 나무들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크메르 제국의 명예로운 장군 상남아로서 반란 진압 임무를 수행 중이다. 존경받는 수리아 바르만 1세의 승하 이후 1년. 후계자는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 혼돈은 50년이나 걸려 건설된 제국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대규모로 징집된 병사들은 대부분 농부나 장인들이라 사기를 올리기 어렵다. 싸우는 방법도 전투의 혼돈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들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진흙탕을 해치고 느리게 걷다가 지휘관들을 대열 앞으로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사들이 싸울 각오를 하게 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수리아 바르마는 원래 아주 미약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유력자였다. 우다야 디티아 바르만 1세는 앙코르의 자리를 잡고 제국 전체를 자신이 지배한다고 선언했다. 군대를 소집한 수리아 바르마는 앙코르로 진군하여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영을 세웠다. 지휘관들은 찬탈령이에 대한 내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수리아 바르만의 전술 감각은 이 위험천만한 공격을 성공시키며 증명되었다. 우다야 디티아 바르만 군대는 수리아 바르만의 훈련된 보병과 코끼리 군대 앙코르에 들어선 수리아 바르만은 자신의 군대에게 도시를 파괴하거나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백성에 대한 잔혹한 폭정으로 통치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 권력을 쥐는 건 쉽지 않다. 짐승의 머리를 자르면 그 자리에 세 개의 머리가 자라나는 법. 수리아 바르만의 적들 역시 그러했다. 앙코르의 북쪽, 동쪽, 남쪽에서 반란군 세력들이 일어났다. 불만에 빠진 병사들이 도시로 진군하여 수리아 바르만이 권력을 잡은 속도만큼 빠르게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중 가장 위험한 반란 세력은 왕좌를 노리는 말레이시아의 군대 차야비라 바르만이 이끄는 세력이었다. 빠른 속도로 남쪽에서 올라온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 수리아 바르만은 빠르게 행동해야 했다. 반란군들이 통합된다면 힘든 원정 끝에 최근에야 승리를 거둔 그의 군대에게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인간은 흥미로운 생물이다. 때로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지만 어떤 때는 고집센 바보처럼 행동한다. 조화롭지 못한 반란군들의 어리석음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나뭇가지를 여러 개 엮으면 부러뜨리기 어렵지만 한 개씩은 쉽게 꺾을 수 있다. 수리아 바르만의 승리는 병사들에게 이 교훈을 깊이 각인시켰다. 제국이 성장하면서 이웃들은 약해졌다. 이웃 국가들은 이 호랑이가 제일 약한 사냥감부터 먹어치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떤 국가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며 공포가 그저 기우이기를 기도했다. 또 어떤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했다. 위대한 스리위자야의 제해권을 받은 제후국 탐브라린가 왕국은 그 야망을 특히 두려워했다. 제국은 적대적인 이웃 국가에 둘러싸였고 분쟁이 임박한 상태였다. 문제는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였다. 현명한 수리아 바르마는 수동적인 행동은 재앙을 불러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제국의 서쪽에 있는 버마의 여러 왕국들은 제국의 적대적이었지만 그놈은 동맹을 맺을 만한 국가가 있었다. 인도 아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강력한 촐라 왕조 또한 스리위자야의 몰락을 원했다. 선물들을 지참한 특사들을 보내기만 해도 라젠드라 촐라는 수리아 바르만과 동맹을 맺을 것이었다. 적대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여정은 험난했지만 외교 사신단은 약간의 피해만 입은 채로 촐라의 땅에 도착했다. 라젠드라 촐라는 특사가 가져온 후한 선물에 기뻐했다. 특히 그의 마음에 든 것은 앙쿠르의 인류 장인들이 만든 대형 전차였다. 도량이 넓은 통치자를 대할 때는 넉넉한 선물과 신중한 언변이 큰 도움이 된다. 거래가 성사되었고 특사는 동맹의 소식을 가지고 앙쿠르에 돌아왔다. 동맹이 맺어졌고 말들이 장기판 위에 배열되었으니 전쟁은 불가피했다. 탐브라린가 자체는 큰 위협이 안 됐지만 그들은 해상제국 스리위자야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스리위자야 해군의 기량은 아주 훌륭했지만 이들의 연합은 전략적으로 불리함을 가져왔다. 크메르군은 북쪽의 육지와 동쪽의 바다에서 적을 위협했고 촐라군은 서쪽에서 공격했다. 적은 모든 방면에서 포위되고 만 것이다. 수리아 바르마는 촐라군에게 말레이 반도에 거점을 세우라고 전했다. 먼저 행동을 취한 그는 스리위자야 및 탐브라딘가와 해상 패권을 겨룰 만한 대규모 해군을 만들라고 명했다. 모든 것은 본토에 상륙한 촐라군이 성공을 거두냐에 달려있었다. 촐라군이 강력한 위협이 되어 적의 육군을 맡아준다면 수리아 바르마는 해상의 패권을 겨루며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강력하게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촐라가 거점을 잃고 내쫓긴다면 크메르는 혼자서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것은 수리아 바르만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다. 나무로 만든 함선들이 충돌하며 폭풍이 일었다. 투사체들이 매섭게 휙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고 수천 명이 성난 파도 아래로 가라앉아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촐라 육군은 용감하게 싸우며 최후까지 버텼다. 그들은 탐브라린가와 스리위자야의 동맹군에 패할 것 같았지만 크메르의 군세가 몰려오며 상황이 호전되었다. 승리의 맛은 달콤하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제국의 영향력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제권을 두고 겨루던 상대를 꺾고 나자 수리아 바르마는 본토에 관심을 돌렸다. 탐브라린가 스리위자야 동맹군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도 주변 다른 라이벌들이 자신의 파멸을 바라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 여러 버마와 참 왕국들의 통치자들이 수치스런 비겁자들처럼 그림자 아래 숨어 있었다. 이후 통치자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망하기를 바라며 반란을 부추기고 있었다니.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수리아 바르만의 적들은 크메르를 마주하기에 겁을 냈을지 모르지만 수리아 바르만은 이웃들을 대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제국의 영토를 늘리기에 적합한 때가 왔다. 메콩강과 차오프라야 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타락하고 불안정하여 정복하기 쉬운 왕국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승리는 수리아 바르만의 군사 기록에 또 하나의 업적을 추가할 것이었다.
크메르 제국의 힘과 위상은 수리아 바르만 1세의 통치하에 더욱 높아졌고 모두가 번영하는 시기가 되었다. 비록 위대한 정복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수리아 바르만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통치 중에 제국의 공공기반 시설이 크게 향상되었고 종교적 관용이 강조되었다. 그는 수많은 궁전과 사원을 건설하고 자유롭게 통치했다. 그 유산은 이 건축물들,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크메르 제국의 힘을 통해 살아남아있다. 이 유산은 지켜낼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군사들의 마음에 불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위대함인 것이다.